또 하나 뭔가를 추구하는 게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 문제 다행. 힌두교에선 세 번째 인생 목표를 이것으로 정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과시? 과시. 아, 이건 어렵다. 와, 너무 어렵다. 아니, 이거 너무 그냥 너무 어렵다. 인도에서도 이거 안 배우는. 지금 뭐 말했지? 청바지도. 그러니까 사회적 의무 하나 했죠. 네. 그다음에 부 물질의 축적이라고 네. 했죠. 네. 되게 다른 종교와 달리 현실적이죠. 네. 또 하나 현실 사회에 사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정답. 예, 최고재 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라. 네. 출산.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요? 직설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직설적으로. 아! 정답! 예, 규현 씨. 직설적으로 해야 되지. 성관계. 성관계.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말도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 대박이다.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인생 목표가? 와, 굉장한. 인생의 목표가? 와. 육체적 쾌락이죠. 와. 아니, 성관계죠. 와. 인생의 목표가 성관계라고 즐겁게. 종교에서 얘기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힌두교예요. 즐겁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까마라고 하거든요. 혹시 우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마수트라. 어? 네. 그런 영화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제목은 들은 것 같아요. 카마수트라라고 하는. 네. 왠지 기억하면 안 될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그 뭐예요? 네. 까마에 관한 경전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관한 경전. 네. 빨간 딱지 비디오의 제목 아니었나? 까마수트라의 가르침을 사원의 조각으로 담은 것도 있어요. 다 보셨을 텐데요. 다 보셨지만은 또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답하기가 좀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아, 네. 뭐, 영상으로 한번. 아, 나 본 적 있어. 이 사원이 한 1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카마수트라 경전. 여기서 왜 저래? 고장 났어. 봐도 되나 모르겠네. 어휴. 와, 진짜 적나라하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종교라고 하면은 좀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그런 그렇지. 거라고 알고 있는데 힌두교는 진짜 반대네요. 예, 반대죠.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들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죠. 종교적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인들은 이걸 학습을 했고 현대로 이어져 넘어오는 겁니다. 로키 씨가 그 까마수트라 사원 매니아라는 얘기가 있던데. 매니아? 아니, 그러니까 저번 가보신 적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여행 사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가이드를 시절 때 엄청 많이 갔어요. 여기가 가주라우라는 곳이 있고 한 1000년 전에 만든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성교육에 대한 그런 태부 약간 그런 걸 약간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가보실만 해요. 가시면 되게 2박 3일 괜찮아요. 아, 2박 3일 동안 보는 거예요? 많구나 되게. 엄청 많아요. 네. 말도 안 돼. 종교적 사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라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전 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봤어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나요? 예. 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혓바닥을 상대방의 입안에 넣고 그 혀 끝으로 이 윗잇몸, 혀 등을 꽉 누른다. 꽉 누른다. 꽉이라는 거 안 써 있는 거야. 꽉이라는 건 안 써 있을 텐데 꽉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때 남녀의 혀는 서로 닿게 된다. 이것을 혀 싸움이라고 한다. 아니 죄송한데 저희 이제 어린이 책 나왔다고 얘기를 오프닝에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제 그게 참 엄청나죠? 수위가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순한 것으로만 이제 뽑아왔는데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까마수트라는 외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 왜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경전을 만들었을까? 인구가 많이 부족했나?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것은 결혼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높아지고 많아지면 노동력이 많이 생기고 노동력이 많이 생기면 농경시대에 훨씬 더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실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되게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했어요. 자, 사회적 의무, 부, 실리, 돈,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쾌락.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이 세 가지 목표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네 번째 인생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키자인. 앞에 세 가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규현 씨, 어답. 바로 목샤, 즉 깨달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인도에 다녀보셨으면 네. 이상한 모습을 한 수행자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봤어요. 희게 막 얼굴 희게 분장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수행자분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두라고 사두. 부릅니다. 사두? 네, 사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행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문제 하나. 또 퀴즈예요? 자, 이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리에 이것을 올리고 수행합니다. 머리에 얹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저 괜히 김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에 불, 숯 같은 거, 불 나는 걸 얹은 거죠. 밑에 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나는 거예요? 아, 머리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뭐지? 뭘 올렸다는 지원 씨, 정답입니다. 네? 숯이요? 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맞춘다고? 저는 네? 저걸 경험했습니다. 해봤다고요? 네, 봤어요. 저거 하는 걸. 와, 진짜 숯이네. 그게 뭐야?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숯, 불을 넣은 거죠, 불. 뜨거움을 참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방법은 아니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사두들은 이런 고행 같은 무슨 깨달음을 이런 수행을 하면서 뭘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가 곧 물질이고 육체를 극복해야 비로소 정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극단적인 고행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있어요. 네. 꿈부멜라라고 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다 같이 저런 힘든 걸 하고 있는 건가? 여기도 사람이 많네. 꿈부멜라. 궁금해라, 너무 궁금해라. 라인 좋은데요? 여기도 사람이 많네. 저런 분. 야, 이분. 사두. 사두. 그분이 아니야? 그 팔을 계속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멘트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와우. 어 그래 이분 팔 들고 있는 사람. 맞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와 힘든 거를 저걸 이겨내네. 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러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 저렇게 두 발을 모으고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설마? 몇 년씩도 있어요. 야. 아, 아이고, 야. 와, 이분은, 와. 어때요? 영상 보고 나니까? 아 너무 극단적인데 진짜 신기하다. 와, 많다. 저 사두들 되게 좀 무섭다. 아, 저런 거 보면 진짜 정교가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선생님 근데 이게 어쨌든 세 가지 목표와 너무 상반되는데 힌두교가 마지막 목표로 깨달음을 목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힌두 사회가 물질과 불평등에 너무 쏟아져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을 하고 좀 뭔가 정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 브라만들이 고민 끝에 아까 제사 반대를 받아들였듯이 그 똑같은 차원으로 깨달음을 힌두교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 이런 모순적인 가치관들이 서로 섞여 있잖아요. 같이 네. 공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인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깨달음 이런 쪽으로만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만 이미지가 박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세 가지 목표는 몰랐어요. 앞에 세 가지를 뭐 알려줘야 아는 거 아닐까요? 마케팅을 잘했나요? 안 알려줘도 마케팅을 누군가가 잘했겠죠? 네 번째 거를 누군가가 부각되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박혀버리는 것은 68년도 잘 아실 거예요, 지원 씨 같은 경우는. 제가요? 68년도가 네. 아닌데. 어떤 세계적인 세계적인 전설적 그룹이 68년도에 인도를 방문하고 여행을 합니다. 세계적인 네. 그룹이 누구요? 누굴까요? 비틀즈요? 비틀즈예요. 한번 보세요. 비틀즈는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갔는데 신비한 인도만 본 거죠. 여기 나오지만 마하리시 마헤시라는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스승으로 삼기도 하고요. 힌두교 신도들이 수행하는 곳 아슈람을 여러 곳을 찾아가고요. 와. 비틀즈가 저렇게 홍보를 해줬으니 그 전 세계 비틀즈 팬들이 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됐겠죠. 이후에 존 레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존 레논. 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5일 동안 방에서 명상을 했다. 수백 곡을 썼다. 나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미친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꿈도 꾸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명상과 요가를 했다. 그것이 단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놀라운 여행이었다. 어떻습니까? 되게 진짜 신비로운 나라. 신비로운 나라라고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네요. 예. 그런데 딱 68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히피 컬처. 히피 때예요. 히피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트남 월남전쟁이 막 터지고 있을 때 그것에 반대해서 히피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히피들이 이제 인도 여행을 막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뒤로 이어지면서 인도는 명상과 사색과 요가의 깨달음의 나라다라는 것이 크게 대중화된 거죠. 아 그거구나. 이제 퍼즐이 막 맞춰져요. 예. 다행입니다. 신기하다. 최코지 씨. 네. 그 비틀즈 이외에도 인도를 방문한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스티븐 잡스가 인도에 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 우리 스티브 잡스 때 네. 히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20대였던 젊은 스티브 잡스도 이제 히피였거든요.
잡스는 이제 깨달음을 찾으러 이제 인도에서 무려 7개월 동안 이제 장기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인도에서의 그 깨달음이 이제 자기가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역시 그럼 인도 사람들은 네.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나라, 네. 뭐 영혼의 고향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인도를 두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인도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때요? 저도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는 전체에 몇 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인도에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5세기부터 17세기경 인도의 중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힌두교라는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각자의 이익과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